이게 한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 사이. 우선 장가지하고 죽은 가지 먼저 정리할게요. 겹치는 가지 정리할 거죠? 요것도 겹치잖아요. 안쪽으로 치솟은 가지고 이 가지를 받으려고 자른 거예요. 아. 수고를 낮추고 열매 따기 좋게 수고를 낮추고 열매 따기 좋게 지금 수고를 낮추는 작업이네요.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매실이 펑펑 터지는 매실나무 전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주 채록지 농원에 왔습니다. 먼저 매실나무를 전지해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면서 굵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잔가지 그리고 죽은 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통풍을 도와줘서 병의 충을 방지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햇빛을 가지들이 골고루 받아서 이런 그늘진 가지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매실나무 전지 작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수형을 잡는 부분인데요. 정말 수형이란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따라하기 쉬운 이 절구통 모양의 수형, 즉 개심형 수형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구통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절구처럼 뻥 뚫려있기 때문에 우선 통풍이 쉬어서 병의 충이 덜 발생을 하고 그늘이 지는 가지가 없기 때문에 가지가 햇빛을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관리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지 작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하는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늘이 지지 않도록 잔가지라든지 죽은 가지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겹치면서 자라거나 혹은 절구통 안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확하는 사람의 키에 맞춰서 나무의 키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농이 신 나리온과 함께 충전식 무선 전지가위와 체인톱 공동 구매 이벤트를 일주일간 특별 할인가에 진행합니다. 1년간 무상 AS가 제공이 되고 배송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란에 귀농이 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사이. 일단 전지가위를 할 건데 여기 소나무 전용이에요. 이렇게 힘들다고요. 이거 이런 것은 안 돼. 힘들어요. 가위가 부러져요. 가위가 이거 전혀 안 되지. 이것은 전혀 안 돼요. 충전식 전동 가위. 충전식 전동 가위. 이런 식으로. 우선 장가지하고 죽은 가지 먼저 정리할게요. 이건 도장지네요. 어떻게 알아요? 네? 이렇게 일자 쭉 뻗었잖아요. 이거 안쪽으로 뻗었어요. 작년에 난 가지. 이것은 죽은 가지네요. 이것도 죽은 가지. 와, 굉장히 빠르네. 이거 원래 햇빛 못 받으니까 다음에 이거 죽을 거예요. 장가지를 정리하면 보이잖아요. 찢어진 게. 죽은 가지 정리하면은 죽은 가지 햇빛을 못 받아갖고 죽은 거니까. 겹치는 가지 정리할 거죠? 이것도 겹치잖아요. 안쪽으로 치솟은 가지고 이 가지를 받으려고 자른 거예요. 지금 얘네를 제거하니까 얘네들이 햇빛을 받네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여기서는 가운데 가지가 딴 것을 뭐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이제 위에 것을 제거해 줄 거예요. 왜요? 이 세 개 가지를 살려야 되니까. 아. 여기 가지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게 방해를 하고 있다? 네. 톱 쓸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굵은 가지들은 톱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쪽을 해주고 한쪽을 쓰는 게 나아요. 소형이라서 쓰기 편해요. 네. 우리 큰 톱이 있는데 큰 톱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간 가지라. 아,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가구나. 이쪽으로. 덮친 가지, 안쪽으로 덮친 가지. 요것도 톱으로 할게요. 네. 또 한쪽까지. 수고도 낮추고. 수고 낮추시는 거예요? 키를 낮추시는 작업이네요 지금? 딱 열매 따기 좋게 수고를 낮추고. 열매 따기 좋게 지금 수고를 낮추는 작업이네요. 여기서 하겠네.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손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좀 맞춰. 그렇지. 그런가요? 예. 이렇게 하면 열매가 더 굵어지나요? 그렇지. 아무래도 열매가 짙게 달리니까. 안쪽을 터주셨네요 이렇게. 햇빛 다 받으라고 해야 돼? 그렇지. 그게 첫 번째네요. 그리고 겹치는 가지 정리 다 해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네요 지금. 그렇죠.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좀 잘라주셨네요 키에 맞게끔. 따기 좋게끔 나중에. 매실은 장미가락 가시가 있어요. 이런 건 상관이 없네요, 그냥. 상관없어요.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한 매실나무 전지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절구통 모양을 떠올리시면서 그늘이 지지 않도록 잔가지, 죽은 가지를 정리해 주시고 겹치면서 자라거나 나무가 안쪽으로 뻗은 가지가 있다면 정리해 주시고 수확하는 사람의 키에 맞춰서 나무의 키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균용의 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